한국 나눔 플러스, HWPL 같은 신천지 위장 조직이 알려지면서 신천지라는 색채를 감춘 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전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위장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신천지는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만남은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이름을 조합한 것으로 빛날희, 즉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은 그냥 상징적인 이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사단법인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요. 또한 만남 산하의 수십 개의 지부는 전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신천지는 왜 위장 조직을 운영하고 HWPL, IWPG, IPYG 등을 이용해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것일까요? 첫째, 사회적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이미지 세탁입니다. 신천지로 인해 발생한 반사회적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통교회의 교리적 정죄보다 사회적 공신력 저하가 더 큰 타격입니다. 신천지가 평화행사와 봉사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변신이 아닌 세탁입니다. 갈라지라 라는 이만희 씨의 가르침은 신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포교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평화를 내세워 자리 잡은 집단이 있죠. 바로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씨는 생전에 자신을 평화운동가로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지만 종교 간의 갈등이 이 땅의 평화를 해친다라는 것이 문 씨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통일교를 창시한 이후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평화를 앞세워서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이만희 씨 역시 종교 간의 갈등이 평화를 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전 세계의 종교를 대통합하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데 평화 아래 한 종교를 외쳤던 문선명 씨의 활동을 답습하는 셈입니다. 둘째, 교리 변기에 따른 신도 통제입니다. 신천지의 평화 행사에는 많은 외국인이 초청됩니다. 외국인들의 참석은 신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흰무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입맞은 신도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늘에 순교한 영혼과 합일한다라고 믿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신인 합일입니다. 신인 합일이 이루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존재가 바로 흰무리입니다. 신천지 수뇌부는 대형 행사를 기획하면서 외국에서 흰무리가 몰려든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을 흰무리로 지칭한 셈이죠.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인사들은 당연히 이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장관이든 간에 신도들에겐 신천지 교리를 확증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신도들은 그들을 보면서 아, 흰무리가 몰려오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도들은 수만 명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군중 심리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찾아오는데 가짜라고 말이죠. 편향된 집단 지성의 최악의 예입니다.